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발표를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응용한 DW 플랫폼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해줌의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줌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머신러닝 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및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링크드인과 페이스북 주소니까 많은 진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태양광 IT 기업인 이제 해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IT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 속에서 해줌이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해줌이 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중에서 이제 DW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구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줌은 이제 발전소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발전량 예측 및 인사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또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클라우드에서 초기에 DW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제 이 구성으로 대해서 이제 얻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받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해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줌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IT 기업입니다. 현재 태양광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중심 시장에서 개도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개도국 같은 경우는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이제 기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의 발전량 그래프인데요. 먼저 태양광 발전량이 얼만큼 될지 예측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위와 같은 그래프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은 11시와 11시부터 15시 사이에 태양광 발전이 가장 잘 되고, 이제 아침과 저녁에는 발전이 잘 되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발전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름이 많거나 이제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목구름의 영향을 받는 등 여러 기상 상황에 의해서 이제 발전량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즉 이제 회색 그래프처럼 단순하게 발전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는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여러 리스크가 증가가 되는데요. 만약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많은 전력이 전력망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제 이는 전력망에 부하가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예측한 것보다 발전이 적게 된다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발전소, 뭐 화력이나 뭐 여러 발전소가 있겠죠. 이런 보조 전원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비용과 이제 리스크를 줄이게 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발전량 예측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줌은 정확한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발전소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인데요. 발전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발전소의 발전이 얼만큼 되었는지
에 대한 발전량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으면서 또 또한 발전소의 설치 용량, 그다음에 각도, 뭐 음영 등 발전소의 특성이 담긴 데이터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상청 수치 예보, 그리고 다채널 인공위성 영상 등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물리모형, 확률모형, 3D모형 등을 통해서 정확한 발전량 예측 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기술력을 토대로 발전소의 발전량 예측, 그다음에 이상감지, 이제 실제 발전량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태양광의 발전량과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햇빛 지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과 기술력을 이제 전 세계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 정확도의 태양광 발전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줌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줌은 이제 현재 사업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5천 개의 발전소의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두 배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업이 이제 빠르게 확장이 되어가면서 그 속도에 맞추어 국내 및 세계 각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였고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IT 운영 인력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및 내부 위험 요인에도 취약한데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전이나 인터넷 회선 장애, 그다음에 하드웨어 고장 및 그의 기타 요인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였는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온프레미스보다 인프라 확장이 쉬우면서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또 세계 각지의 리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과 같은 위험 요인에서도 자유로워지고요. 그래서 해줌에서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중 아마존 클라우드는 다양한 리전을 지원하며 이제 많은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레퍼런스 자료가 있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실상 표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아마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DW 플랫폼을 구성한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릴 텐데요. 이제 클라우드 초기에 DW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구성으로 인해서 얻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기상청으로부터 기상 데이터 그리고 이제 발전소로부터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채널 위성 영상, 수치 예보 등이 포함이 되고요. 발전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발전량 로그가 담겨 있는 이제 원본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파싱이나 뭐 크롭과 같은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도 저장함과 동시에 예측 플랫폼에 발전량 예측 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최적화된 구성을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즉 온프레미스 구성 그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수집 및 데이터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EC2 인스턴스 하나와 그다음에 프로세싱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IDS 인스턴스 하나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EC2 인스턴스를 뭐 늘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좀 문제가 많은데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증가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죽었는지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구성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지 않은 즉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구성이었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한된 IT 운영 인력을 기반으로 시스템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서비스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였었을 때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와 발표들을 참조를 하여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입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람다라는 서비스 서버리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람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버 관리를 클라우드에 맡김으로써 서버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프로그램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몇 개의 요청에서부터 초당 수천 개의 요청까지 자동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파이썬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코드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제 손쉽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람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킬 주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람다를 트리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람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인스턴스에 담겨진 핸들러 코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프로세싱하여서 RDS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간단하죠. 근데 또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제 람다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람다의 한 인스턴스의 타임아웃 리밋이 5분입니다. 이제 이 구성도에서는 람다의 코드는 모든 발전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한 람다 인스턴스에서는 모든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잡을 분산시켜서 한 람다 인스턴스에서는 최대한 간단한 작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들을 어싱크하게 분산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구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람다들이 한 데이터를 담당하도록 일단 코드를 리팩토링을 하였고 이제 잡을 분배하는 매니저 람다와 이제 잡을 실행하는 워커 람다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매니저 람다가 실행이 되고요. 이제 매니저 람다 같은 경우는 워커 람다를 각각 호출을 하여서 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워커 람다들은 데이터를 수집 및 프로세싱을 하여서 RDS에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뭐 파이썬 SDK 중에서 보토 3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제 람다에서 람다를 이제 호출할 때는 인보크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쉽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구성을 하니까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DB 부분인데요. 이제 람다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장성이 고려가 되었지만은 DB 쪽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워커 람다가 늘어날수록 이제 RDS의 라이트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DS 대신 NoSQL을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DW 플랫폼에서는 키 밸류 관계의 로그성이 데이터였고요. 그다음에 조인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요건상 트랜잭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 그다음에 확장성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NoSQL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제 NoSQL인 DynamoDB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구성을 하고 난 뒤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저장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모 DB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냥 확인 밸리데이션 단계가 필요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싱의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의 저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저장에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S3는 다들 아시다시피 99.9999%의 내구성, 그리고 가용성,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데이터 아카이빙 요금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응용하여 최종 구성도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 구성도에서는 워커람다에는 수집하는 로직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직을 또 저희가 분리를 시켰어요. 이제 분리를 시켜서 수집만 담당하는 람다가 매니저 람다에 의해서 트리거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 담당하는 워커 람다는 원본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S3에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면은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워크람다가 트리거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오브젝트 키에 이제 프리픽스마다 이제 그 람다를 데이터 프로세싱 워커 람다가 다르게 호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로세싱 워커 람다는 이제 이벤트 JSON 정보에서 이제 S3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 오브젝트 키를 알게 되고 이 키로부터 이제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서 다이나모 DB에 저장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그림은 되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람다의 분산 처리는 뭐 여기서 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워커 람다에서 다른 더 워커 람다를 더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응용한 DW 플랫폼을 구축하였을 때는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저렴한 요금이었습니다.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과 비슷한 이제 EC2를 이용을 하였을 때는 월 288달러 그리고 제일 성능이 낮은 EC2를 사용을 하여도 4달러 정도가 소비가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람다 이용 요금은 이제 월 0.38달러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람다는 모두 제일 낮은 성능의 128메가짜리 인스턴스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람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성능의 인스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제 작업을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고성능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저렴한 요금에 이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제 가격도 예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발전소가 2배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시 T2 나노 EC2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M4X라지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576달러 정도가 소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람다는 1.26달러 정도가 소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되게 람다는 되게 쌉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를 로직 시간 소요 시간보다 서버리스 아키텍처 기반 DW 플랫폼 소요 시간은 매우 짧아졌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데이터 수집 일에 소요 시간이 420초가 걸렸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응용한 플랫폼에서는 이제 앞서 말한 이제 분산 처리를 통해서 약 18초, 즉 이제 약 23배가 빨라지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그 정전이나 인터넷 회선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DW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서는 저희 에즈이즈로는 DW 플랫폼 마이그레이션과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초기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발전량 예측 플랫폼을 일관할 계획이고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이제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담으로는 람다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람다의 타임아웃이 문제였는데 람다의 타임아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분이었고 연산 처리가 그래서 많은 부분은 람다를 적절한 분산 처리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람다의 패키징 사이즈가 문제인데 이제 코드를 업로드를 할 때 의존성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이제 G파일로 묶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콘솔에서는 업로드 최대 가능 사이즈가 50메가 정도고 더 큰 용량을 S3에 업로드를 시켜서 이제 코드를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압축 해제한 상태는 250메가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람다 코드를 이제 업로드를 할 시 C 익스텐션 패키지를 이제 프리컴파일을 하고 G 파일로 묶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프레임워크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희가 뭐 자파를 이용을 하여서 배포에 되게 쉬운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발표는 모두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이메일도 있고 이제 회사 블로그와 이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얘기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연락을 저한테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블로그에도 제가 이제 겪었던 뭐 삽질과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회사 블로그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와 보시면은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